재미라. 매일 달리던 도로를 벗어나서 한적한 도로를 만났을 때 뭔가 자유랄까? 해방감 같은 거 느껴지잖아요. 그때 평소보다 과감하게 운전을 해보면 뭐랄까요? 성취감 또는 자신감 이런 것도 생기잖아요. 그런 게 운전이 주는 또 다른 재미죠. 그럴 때 고성능 자동차는 더 큰 재미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주는 그런 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브랜드 N을 탄생시킨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일상 속의 새로운 운전 경험, 특히 운전의 재미를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고성능 브랜드를 선보인다는 거, 이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고성능을 구현하는 기술 그 자체는 사실 기본입니다.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고객 가치를 형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이 회사가 만드는 고성능 스포츠카는 기술과 재미 두 가지 면에서 믿을만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죠. 그런 점에서 모터스포츠는 기술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건 물론이고 함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채널이었습니다. 2013년 N 브랜드 탄생 후 첫 번째 활동은 자동차 공개가 아니라 WRC였습니다. 첫 번째 N이 등장한 후에도 이런 자세는 변하지 않았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레이스 시리즈에서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모터스포츠 무대에서 얻은 기술과 신뢰가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N들에게 녹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모터스포츠에서 쌓은 기술들이 곧바로 우리 일상으로 온 건 아니에요. 아마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차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2012년 프로젝트 RM부터 RM19, RM22, RM22E를 거쳐 M비전 74까지 거의 매년 새로운 N 컨셉 카들이 등장했었죠. 그런데 이 차들은 단순히 기대감만 불러일으키기 위해 만들어진 차들이 아닙니다. 보다 재미있는 운전 경험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실험하는, 말 그대로 달리는 실험실, 롤링랩이죠. 저희가 롤링랩을 개발을 하는 이유는 선행 기술을 롤링랩 안에 녹여놓고 그 롤링랩이 발전할수록 그 선행 기술이 발전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연구소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우리의 놀이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하신 벨로스터 N, 코나 N, 아반떼 N은 모두 모터스포츠를 시작으로 롤링랩을 거쳐 개선되고 진화된 기술과 함께 엔투지에스트라고 부르는 팬들의 열정과 목소리로 태어난 모델들이죠. 더 나은 운전의 재미와 일상의 경험을 위해 진화한 새로운 아반떼 N도 그렇습니다. 사실 아반떼 N 구입 비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차는 꽤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차들에게선 아반떼 N이 주는 즐거움을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만큼 이 차는 운전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좀 특별한 차입니다. 파워트레인부터 서스펜션 타이어, 그것을 비롯해 차체 강성이나 심지어 시트 포지션도 다릅니다. 물론 이렇게 디자인도 다르죠. 이유는 오직 하나, 더 재미있는 드라이빙을 위해서. 바로 그겁니다. 새로운 아반떼는 한마디로 운전의 재미를 더 끌어올린 차입니다.
2000 이전 아반떼행을 타보신 분들이라면 스포츠 모드만으로도 M모드에 가까운 탄탄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RMDPS의 토크 피드백 로직을 새로 튜닝했습니다. 여기에 렉발을 지탱하는 요크 스프링 강성을 개선했고 U조인트 형상 개선과 함께 일체형으로 제작해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였죠. 또한 프론트 머플러를 지지하는 마운트를 증가시켜서 고속선회가 잦은 구간에서 머플러 구조의 진동으로 하중이 분산되는 상황을 줄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개한 부분들 모두 구조와 특성, 반응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노하우가 있어야만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레이스카 수준으로 진행된 개선들, 이거 역시 모터스포츠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였죠. 이렇게 아반떼 N을 개선하는 데는 팬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더 다이나믹하고 강렬한 드라이빙과 함께 과감하고 섬세한 개선을 단행했죠. 덕분에 여러분들은 내연기관 N이 주는 절정의 즐거움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내연기관 N이 주는 절정의 즐거움이라 꼬집어 표현한 건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기차의 시대 말이죠. 무슨 전기차가 고성능차지? 무겁고 금방 모터와 배터리가 지치고 감성적인 부분도 고성능차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운전의 재미는 숫자보다 감성으로 느끼는 게 훨씬 크니까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 운전의 재미도 N 브랜드도 사라져야 하는 걸까요? 모두가 그렇다 생각해도 우리는 달랐습니다. 이 차는 전기 고성능 차라는 새로운 기준, Set the new standard of EV performance를 구현한 고성능 전기차입니다. 분명했던 건 저희가 이 차를 개발할 당시에 이런 기능을 가진 차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도전 과제들과 처음부터 싸워야 했고요. 연구소, 본사 할 것 없이 정말 우리가 새로 만드는 거였고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야 해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이오닉5가 처음 등장했을 때 디자인도 그렇지만 공간과 더불어서 혁신적인 파워 일렉트릭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일상과 이동 경험을 열어주는 그런 차였죠. 그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아이오닉5N은 베이스카의 혁신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전에 없던 새로운 종류의 자동차입니다. 한마디로 일렉트릭 파워트레인으로 운전의 재미와 감성을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현재까진 독보적인 EV입니다. 아이오닉5N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전기차의 퍼포먼스 드라이빙에 대한 몇 가지 우려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가장 큰 고민은 고속 주행을 반복하면 배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일 겁니다. 그래서 아이오닉5N은 배터리 용량을 84kWh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러면 또 하나의 문제와 부딪히죠. 바로 배터리 무게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무게는 스포츠 드라이빙 한계 성능을 축소시키는 치명적인 요소니까요. 그런데 아이오닉5N은 에너지 밀도를 높인 배터리 셀을 사용해서 무게와 부피 상승을 최소화했죠. 심지어 배터리 팩 부피는 그대로인데 시트 포지션은 베이스카보다 더 낮아졌어요. 그만큼 무게 중심도 낮아졌죠. 또 하나의 우려는 열발생일 겁니다. 온도가 높으면 배터리 열화 방지를 위해서 출력을 제한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오닉5N은 배터리 모듈 구조를 단순화하고 배터리 모듈과 냉각수 채널 간의 열 전달 경로를 최소화해서 열 관리 능력을 높였습니다.
그건 이 영상을 보시면 금방 납득이 되실 거예요. 뉘르부르크링 노르트 슐라이프 주행 영상인데요. 아, 여기서 스톱. 지금 배터리 온도 보이시나요? 물론 노면이 젖어서 풀 어택 상황은 아니었지만 거의 21km 트랙을 달리고도 리튬 이온 배터리의 이상적인 온도 수준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죠. 그럼 모터는 어떨까요? 모터 역시 전륜, 후륜, 합산 최대 650마력까지 낼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아반떼 N과 마찬가지로 베이스카가 가진 강점들을 충분히 활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터, 감속기, 인버터 통합 시스템으로 P룸의 상부 높이를 낮출 수 있었죠. 여기에 800V 고전압 시스템과 함께 EAWD인 DAS, ICCU처럼 EGMP에 적용되어 있던 기술을 고성능 전기차에 맞게 개선했습니다. 한편 베이스카에서 개선 혹은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타이어 사이즈가 달라요. 타이어 폭은 넓어졌고 사이드월은 더 얇아졌기 때문에 특히 고속 선회 시 안정감이 다르죠. 여기에 RMDPS는 더 빠르게 그리고 한계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드웨어를 개선했고 토크 피드백 로직을 적용함으로써 핸들링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외에도 시트 포지션을 비롯해 서스펜션 지오메트리까지 베이스카와 비교했을 때 아주 많은 부분들이 오직 운전의 재미를 위해 개선되고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개선과 강화 덕분에 실제로 아이오닉 5N을 경험해 보신다면 이 차의 무게와 3m에 달하는 휠베이스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마치 벨로스터 N처럼 가뿐하게 코너와 코너를 넘나드는 색다른 재미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직 아이오닉 5N에만 있는 특별한 즐거움이 더해진다면 전기차는 감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실내를 보면 스티어링 휠과 함께 달라진 부분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우선 유니버셜 아일랜드 대신 고정된 콘솔로 바뀌었습니다. 과격한 코너링에도 불안하지 않죠. 여기 스마트폰 충전 패드를 써보면 실제 트랙 주행에서도 스마트폰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니패드. 코너를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무릎을 대고 버틸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것만 봐도 재미를 위한 진정성을 알 수 있죠. 풋리스트 또한 브레이킹 시 운전자의 자세를 흐트러짐 없이 지지해주도록 패드 면적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고정부를 보강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직 아이오닉 5N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애니시프트. 이건 마치 내연기관 DCT 변속할 때와 같은 변속 충격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주행 중에 시프트 업을 하게 되면 몸이 흔들릴 정도로 짜릿한 충격이 전달되죠. 앤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와 함께 사용하면 변속할 때마다 특유의 사운드가 나와서 더 재밌을 거예요. 사운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실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프론트와 리어에 탑재된 스피커를 통해서 강력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죠. N페달은 실제 트랙이나 와인딩 로드에서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가속 페달을 떼면 프론트에 하중을 실어서 트랙션을 확보하는 턱인 반응을 만들어줍니다. N토크 디스트리뷰션은 운전자가 직접 전륜, 후륜 혹은 AWD 상태로 토크를 분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만약 내가 오버스티어 주행을 즐기고 싶다면 이렇게 후륜으로 토크를 100% 보내면 됩니다. 여기 이 버튼, N그린 부스트로 누르자마자 10초 동안 최대 출력을 경험할 수 있죠. 다음은 왼발 브레이크인데요. 브레이크로 자세를 제어하면서 가속 페달로 트랙션을 확보해서 코너를 빠르게 공략할 수 있죠. 한편 트랙에서 배터리를 관리하는 기능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N 레이스를 선택하면 되는데 최대 출력으로 충분한 시간 동안 주행을 하려면 스프린트를, 적절한 출력으로 좀 더 오랜 시간 주행하려면 엔듀어런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 이건 정말 레이스카 셋업과 비슷한데요. N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을 선택하게 되면 트랙에 올라가기 전에
배터리 온도를 미리 최적화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능, N-드리프트 옵티마이저입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우선 가속 단계에서는 AWD로 구동을 하다가 차체의 움직임이 급격해지면 구동력을 배분하고 전륜 회생 제동을 함께 적용해서 드리프트를 좀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 외에도 설명하지 못한 기능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하면 전기차에서 고성능을 경험하면서 운전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까라는 과제를 두고 엄청난 고민과 상상을 했다는 증거죠. 사실 스포츠 드라이빙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차가 가진 기능과 성능의 한계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차를 제대로 다룰 수 있으니까요. 엠과 함께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차가 가진 한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한계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죠. 여기서 각 단계별로 드라이빙 스킬을 마스터해보면 전에 없던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스킬과 자신감이 모두 다 차올랐다면 현대 M페스티벌에 참가해서 본격적인 트랙 드라이빙으로 경험해볼 수도 있죠. 지금 현대 M페스티벌에도 여러분처럼 M에 관심을 가졌다가 타임 트라이얼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트랙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혜택들도 많습니다. N 전용 블루엔지에 방문하시면 마치 레이스카처럼 N 전문 테크니션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고성능 브랜드는 그 해당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고객들과 다양한 교감을 가능하게도 합니다. 자동차와 운전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카알밋이든 레이스트랙에서 벌어지는 트랙데이든 레이스 자체이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진심과 그리고 열정, 기술로 그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언젠가 N브랜드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전체를 더욱더 신뢰하고 이해하는 브랜드의 팬으로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두 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반떼 N은 내연기관부터 현대자동차와 N이 축적해온 기술력과 즐거움을 절정으로 끌어올린 차라면 아이오닉 5N은 그 즐거움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고스란히 옮겨놓은 차라고 말이죠. 물론 두 차 사이엔 내연기관과 PA라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스릴과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차라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모델을 경험하든지 짜릿한 코너링으로 시작하는 운전의 재미, 그리고 일상의 편안함과 N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아반떼 N, 아이오닉 5N을 소개해드린 저는 드라이빙 인스트럭터 권보미였습니다.